일단은 그 충돌이라고 봤을 때 천정 강도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차체만 이걸 다 버텨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맡고 있었거든요. 5도가 떨어진 거죠. 여기서 최소 5.5kg 이상은 줄이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그 전에 차들이 뭐 차량 중량이 한 두세 배를 견뎠으면 4배 이상을 만들어라. 500원 주고 군대에서 담배 사오고 뭐 사온 다음에 50원 남겨와라.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힘들었죠. 힘들었었고 그때 이제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농구를 이렇게 하고 쏘다가 제가 지금 보시는 안경이 쭉 떨어졌었어요. 그날따라 안경이 딱 떨어진 걸 보고 나서 어? 가볍네? 근데 왜 안 끊기려고? 아주 사소한 건데 그날은 그게 이펙트가 딱 내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본 더 강한 친구들 한번 넣어보자. 아무도 안 해본 길을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구조로 상부에 있는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WT라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신기술에 대한 저희가 확신도 없었고 그게 성공한다고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어야죠. 또 고장력강이라는 원소재를 가지고 생산을 했을 때 쉽게 금액이 깨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금형 깨진다 설계자 내려와서 봐라. 이거 못 맞는다. 자꾸 뒤틀어지니까 내려와서 이거 설계적으로 풀어라. 같이 얘기 좀 하자. 말도 못했죠. 2018에 고정되는 걸 입고 한 27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3세 고정 작업을 함으로써 품질이 유지되는데 98공단 소재를 전함으로 해가지고 고정 작업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을 해서 가보자. 해보자. 이렇게 공격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관련 부분에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를 여러 차례 도전을 하게 되어서 한번 발표해보자. 그러니까 피스타를 나가서 이제 다 발표를 하고 왔는데 한 외국인 손을 딱 들더라고요. 당신의 눈은 굉장히 이상이 컸고 당신 회사의 기술을 쓰고 싶다. 그때 이런 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써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는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되는 거라기보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게 만들어지는 수산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전하는 게 전혀 없다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꿈을 위해서 나가는 게 그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